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ISIC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나 관련된 수급 그리고 종목들이 어떻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등락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 종목들 3개 추려봤는데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덱스터가 오늘 8%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아바타2가 개봉을 하는데 아바타2의 찐수혜주가 덱스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역시 오늘의 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CJENM입니다. 16% 넘게 급등세에 상승 탄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결국에 한국의 드라마 컨텐츠들이 열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카입니다. 소카가 오늘 장 초반에 5%, 6% 가까이 하락하다가 낙폭은 줄이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평가 받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들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CJENM 보시면 CJENM,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드디어 이제 좀 바닥을 탈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바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CJENM은 CJ그룹의 이제 엔터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J그룹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좋은 편인데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뭐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이 CJ그룹에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 이 CJENM의 급등폭이 가장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엔터 콘텐츠 사업에서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게 이제 중국 시장 진출을 못했다라는 건데 네. 최근에 이게 한한령이 완전히 지금 해제가 됐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이제 OTT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영화라든지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출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실적 부분도 계속해서 좀 증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수출 주도형 기업인 만큼 사실 이 중국 시장이 열리냐 안 열리냐는 굉장히 좀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중국 시장 점유율을 먼저 차지하는 기업들이 이런 이제 전체적인 매출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콘텐츠 기업들이 다 같이 강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좀 관련이 없는 이런 소형주들도 단기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이 CJENM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이 점유율을 넓혀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드래곤플라이라는 게임 기업과 또 이제 그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 MOU를 또 체결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이제 그런 드래곤플라이가 중국이라든지 태국 쪽에 그 루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스페셜 포스라고 하는 그 FPS 게임도 굉장히 수출을 많이 했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 CJENM이 중국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JENM 자체에서도 굉장히 좀 투자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그 CJENM의 홍콩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콘텐츠 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 70억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화권 전체적으로 좀 점유율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만 OTT 기업에서 OTT 업체에서 드라마 지금 1위가 탑10 안에 드는 이제 드라마들이 이 CJ 플랫폼에서도 제작을 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본다면은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CJENM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엔터 콘텐츠 사업에서 또 이제 독과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 규모 자체가 다른 기업 대비 굉장히 좀 압도적이다라는 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엔터주나 콘텐츠주들 여러 개 볼 필요 없이 저는 CJENM 하나만 좀 보셔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죠. 가격적인 리스크도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87,000원, 9만원 이하 때까지 좀 내려오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71,000원 이하까지 내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제는 거의 다 왔다, 구분능선 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역시 CJENM 9만원 언더에서 잡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앞으로 CJENM 그동안 많이 떨어졌는데 그걸 좀 만회할 수 있을지 함께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 다음은 수급이 쏠리는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수급 세 끼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오늘 네이버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5%가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펜오션도 오늘 좋은 흐름인데요. 기관이 7거래일째 매수를 하면서 오늘 4%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NC소프트도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5% 빨간불 켰네요. 자, 다음은 두 번째로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 종무관님? 네, NC소프트. NC소프트요?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오랜만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NC소프트 최근에 이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대표적인 게임 개발 기업이죠. 지금 수급 흐름 보시면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순 매수 누적세가 지금 현재 12만 주가 넘어가는 만큼 이 바닥권 매집이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도 사실 이런 실적주 위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항상 구간이 어디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현재 바닥에서 다지고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하시는 게 좀 네.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지금 외인과 기관들은 내년을 벌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네. 때 이제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NC소프트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는 충분히 우리가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게임주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신작 출시가 많이 좀 부재가 돼 있었죠.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밀렸던 것들이 내년 상반기에 이제 한 방에 다 쏟아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NC소프트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 특성상 사실 그런 개별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기대해 볼 만한 게 내년에 이제 TL이라는 MMORPG가 또 이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획기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이제 TL이라는 게임 자체가 국내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구권 중심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사실 항상 흥행에 좀 실패를 했었습니다. 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좀 취향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서구권 사람들은 그런 이제 스토리형 게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딩이 끝나지 않는 이런 게임 위주로 만들다 보니까 흥행에 굉장히 좀 실패를 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TL이라는 이제 게임을 또 제작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게임 중에서 이제 로스트아크라고 RPG 게임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게임도 최근에 이제 서구권에서 굉장히 좀 인기를 또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자 수가 거의 한 1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이미 루트는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TL 역시 이번에도 좀 흥행에 대한 기대감 좀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콘솔 시장까지도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제 나오는 게임들도 대부분 뭐 PC, 콘솔에 다 맞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신작 기대감 우리가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TL의 내년 매출 추정치가 한 2,700억 원 정도로 적지 않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 주가 상황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지금도 충분히 좋지만 47만 원까지 일단 바운더리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에서 7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0만 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NC소프트의 수급이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바닥을 잡는 듯한 양상의 수급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이 게임즈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NC소프트 잘 한번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통신 장비 5G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죠. 3.4% 넘게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도 좋은 흐름 나타내면서 3.7%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만 반면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전고체 테마가 2.5% 가까이 하락하면서 2차전지는 오늘 계속 하락세 이어집니다.
자, 또 오르는 또 떨어지는 테마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들 세 개 테마 중에 어떤 테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네, 통신 장비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이제 5G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러게요. 네, 기가레인이라는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기가레인은 예전부터 그 5G 장비 기업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고요. 이제 주요 거래처는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공급처도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거의 2년에서 3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좀 조정을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2019년 이전만 해도 이 5G 관련주들이 뭐 2, 3년 동안 계속해서 바닥에서 많게는 수배, 더 많게는 뭐 한 수십 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그때 사실 이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좋았는데 막상 출시하고 나니까 이 5G에 대한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요. 당연히 매출이 감소했기 때문에 주가도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단점들을 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안에 5G 가입자 수가 한 10억 명 정도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2028년까지 봤을 때는 무려 50억 명까지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좀 회복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 역시도 바닥에 있다라는 점에서 가격 리스크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기존의 유선망에서 이 초고속 인터넷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무선 접속 장치가 시장에 급격한 성장을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주요 거래처인 삼성전자가 미국의 카지트로부터 최근에 이런 5G 장비 계약도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이동통신 장비가 앞으로 이런 이제 무선 접속 장치에 좀 활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납품하고 있는 이 기가레인도 좀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따른 이제 수주 확대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충분히 좀 개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직 좀 적자이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삼성전자는 북미에서 이제 5G 장비로 5G 장비에 있어서 이런 단독 공급사이기 때문에 5G 장비주 탑픽은 저는 기가레인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 테마로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달에 이제 그 사우디 왕세자가 또 이제 방문을 했었죠. 네. 그때 당시 이제 삼성전자와 또 이제 5G 인프라에 대한 또 구축 방안도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짜로 성사가 된다면 이 기가레인의 실질적인 또 수주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바닥에 있을 때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오늘 좀 올랐는데 1,9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좀 매수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뜨거운 테마인 이 5G 통신 장비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견이셨는데요. 그중에서 기가레인을 선정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기가레인 포함해서 5G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